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대청호의 한 마을 주민들이 계속된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며 사실상 이틀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빙판길로 덮인 호수를 건너 다니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빙판으로 변해버린 대청호.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얼음 빙판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넙니다. 깨진 곳은 없는지 나무막대로 두드려가며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다 되돌아가는 길.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눈바람까지 강하게 몰아칩니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로 호수가 얼어붙자 호수 건너편에 사는 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뱃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요. 몇 번씩 주저앉으며 작대기 꼬장이나 짚고 있대요. 꼬장이 짚어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을로부터 직선 거리로 700여 미터 정도 되는데요. 마을로 들어가려면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에 많은 눈이 쌓여 얼은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래 마을 주민들을 육지로 실어 나르던 유일한 교통수단인 공기부양정은 수리를 맡겼지만 2,500만 원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언제 고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며칠 전엔 2톤짜리 철선을 타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왔습니다. 이마저도 얼음이 깨진 곳을 오가다 고장나 그대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엊그제 며칠 여기 좀 들어왔을 때 깨고 다녔는데 스크류 고장 나갖고 지금 또 어저께 매달아맸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갖고 지금 다녀야 된다고. 외부와 연결된 산길이 있지만 눈까지 쌓인 데다 무려 13km를 걸어야 합니다. 취재진이 입구까지 가봤지만 언덕이 가파른 데다 임도 바로 옆은 비탈길 낭떠러지였습니다. 60~70대 고령의 주민들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얼음길 위에 400m짜리 안전 로프라도 설치해달라고 지자체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고립된 주민은 10가구 18명. 소규모 오지 마을이다 보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들의 목숨을 건 외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